용접 독학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4인치 자세가 낮은 호리젠탈 필드 용접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 3년 전에 올렸던 바닥에서 14cm 정도 떨어진 구간과 같은 곳입니다. 저 당시 낮은 자세를 정말 힘들게 용접했었는데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. 낑낑대며 원산폭격 자세를 취했던 기억이 생생하군요. 두 번 다시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. 배관 라인이 워낙 길어서 퍼즐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. 용접 부위는 바닥에서 70m 떨어진 구간입니다. 바닥이 낮아서 얼라인도 보는 게 쉽지 않아 철판 피스테크 네 군데를 준비합니다. 철판 피스테크를 완료 후 바닥에서 용접부와 거리를 재봅니다. 3년 전에도 140이었는데 이번에도 140mm군요. 너가 대신해주면 안 되겠니? 갭은 3.5에서 4.5mm 정도. 자세 변동이 많아 여유롭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. 원산 폭격 실시. 먼저 땅에 머리를 박는다. 그리고 토치를 들고 용접면을 닦고 시작한다. 그러면 15년 전 군 생활이 떠오른다. 엎드려서도 해보지만 쇳물이 한쪽 눈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불편합니다. 그래도 원산 폭격은 피하고 싶은 마음. 용접 전 테크웰딩 네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많은 연결 부위는 비파괴 검사에 불리하지만 자세 잡냐고 머뭇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갭과의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. 반가운 소식입니다. 이번에는 파이프를 조금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원산 폭격이 끝나는 순간 고고고고! 테크 웰딩 완료 후 갭은 3에서 4mm. 인사이드 내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원산 폭격 자리도 깔끔하게 용접됐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불을 튀겨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